엄청 얌전하군요. 손, 손, 반대. 아니, 반대 손 요구죠. 아이고, 이쁘지? 예뻐. 너무 귀엽다. 그 기억이. 아! 그 기억이. 아! 또! 어머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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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야, 피 났겠다. 저거, 저 임신하셨으면은 저 많이 다칠 땐 항생제도 잘 못 쓰고 하니까. 그러니까. 보상물이 없네. 나 너 필요 없어. 나가! 나가! 어! 나가! 빨리 나가! 가! 정신 부리는 거 봐. 제발. 저 새끼 좀. 가! 이빨 또! 이빨 또! 또 이빨! 응? 가! 가! 좀 쉬어 너도. 응? 홍 반장, 그만 관심 가지고 좀 쉬어. 아! 아우! 아! 아우! 저런 시바이누를 모니터로 보는 형님은 되게 기뻐하시거든요. 직접 저 안에 들어가실 땐 엄청 화나 있으세요. 어이, 난 시바이누 안 맞아. 아, 둘이 시바이누, 안 맞아. 시바이누 최고야, 최고. 이게 오랜만에 나타났는데 저런 애가 나타나네. 아! 아우! 아파. 어, 쟤 왜 저러니? 침대가 자기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어느 새벽에 눈을 떠보면 저랑 밀착해서 자고 있거든요. 근데 제가 이렇게 몸을 좀 움직이면 으르렁 거려요. 그러니까 너 움직이지 마. 나 자야 돼. 이런 느낌이거든요. 환장하겠네요. 저 진짜 어떡하면 좋아. 엄마 뭐 했다고? 엄마가 뭐 했다고?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단계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입만 올라갔다고 없다. 하거나 으르렁거리기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손이나 위협을 하듯이 와가지고 한다거나 그런 수준이 끝났다고 하면은 지금은 실제 물리는 상황이 저나 와이프나 뭐 장인어른 장모님 처남 뭐 이렇게 물리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미친다. 제 악마야 악마. 모르겠어요. 진짜 모르겠어요. 왜 저러는 건지 진짜 모르겠어요. 아, 그동안 어떻게 교육시킨 거야? 저거는 교육하고는 달라요. 그냥 교육하고 달라. 아, 시바이누가 개하고 고양이 사이예요. 앙칼면도 있고 소유욕도 있고 한 살 됐는데 이제 저 정도면 이게 세 살 정도 가면 더 심해지는 거예요. 털죠.